지난 이야기. 웨르스테드가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마다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 과학자들은 이 자기장을 써먹으려고 원형도선도 만들어보고 코일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가상의 막대자석까지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상의 막대자석을 만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직선도선, 원형도선, 코일을 이용해 전류가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하는지를 열심히 연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장을 연구하던 과학자의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그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랑 자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무슨 조카가 이런 고급진 소리를 하냐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아무튼 조카의 말을 들은 과학자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장치를 생각해냈습니다. 검은색 도선을 막대자석 사이에 놓고 전류를 흘려줘서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과학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했다고 했죠. 우리는 항상 그 약속을 기반으로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자석의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스르르 들어간다고 했던 사실을 기억해줍니다. 그럼 말굽자석의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죠. 이렇게 자석 사이에 도선을 두고 전류를 흘려주면 도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과학자가 구상했던 모습을 실물로 가져왔습니다. 도선 한 개만 있으면 변화가 잘 안 보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선을 칭칭 감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는 기계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굽자석은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위치시켰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도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한판 대결을 펼칠 겁니다. 스위치를 눌러보니 도선이 자석의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도선을 자석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조카는 자석이 이겼다고 말하네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금 이 그림은 말굽자석의 옆면을 바라보고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모니터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는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 직선 도선의 동근형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굽자석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굽자석에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스르르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봅니다. 도선의 왼쪽 부분에서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고, 도선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서로 방향이 같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흘러가니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힘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방향이 다르면 오다 가다 부딪히는 충돌 속에 콩가루 집안 마냥 힘을 잃어버리죠. 도선의 왼쪽은 자기장이 더 강력해지고 오른쪽은 자기장이 약해졌습니다. 강한 자기장은 약한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력을 가지게 되므로 힘겨루기 결과 강한 자기장 쪽에서 약한 자기장 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지하철에서 덩치 크고 힘 좋은 사람과 덩치 작고 힘없는 사람이 같이 앉았을 때 힘없는 사람이 찌부대는 상황을 상상해주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조카의 한마디 덕분에 과학자는 스위치를 눌러서 도선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죠. 그 경험을 들은 과학자들은 흥미를 보이며 또 머리를 굴립니다. 전기와 자석만 있으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동안 사람이 해오던 동작들을 전기가 할 수도 있겠네. 부채질 대신에 움직이는 날개를 만들고, 과학자들의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모터, 우리말로 전동기입니다. 전기할 때 전, 움직일 동, 기계할 때 기. 전기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계란 뜻이죠. 전동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녀석이죠. 전동기의 원리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학자들은 자석 사이의 도선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선을 특수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선을 구부려주고 전류를 흘려주니 왼쪽 부분에서는 도선의 윗부분에서 자기장이 강해지고 아랫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약해져서 도선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부분에서는 도선의 윗부분에서 자기장이 약해지고 아랫부분에서 자기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도선이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왼쪽 부분은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 부분은 위로 힘이 작용하면 도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회전을 이용해서 선풍기 바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는 왜 끊어져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의 이름은 정류자. 정지할 때 정, 전류할 때 류, 놈 자자를 써서 전류를 정지하는 놈이란 뜻입니다. 전류를 잠깐 정지시키기 위해서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류를 왜 끊어줘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계속 회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류자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던 왼쪽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부분에서는 위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전류가 계속 이어져 있으면 오른쪽 부분에서도 똑같이 아래로 힘을 받아서 다시 원상태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면 전혀 쓸모가 없죠. 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왔다 갔다 반복만 하는 선풍기의 날개를 상상해보세요.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줘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정류자. 정말 중요하죠.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총정리해보자면 왼쪽 부분에서 아래쪽, 오른쪽 부분에서 위쪽으로 힘을 받은 도선은 회전하게 되고 90도가 되는 순간 전류를 정지하는 놈, 정류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끊어진 다음 리셋된 상태로 다시 왼쪽 부분에서 아래쪽, 오른쪽 부분에서 위쪽으로 힘을 받아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는 전류의 방향과 자석의 배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내용이 많이 어렵죠? 전기 파트 마지막인 만큼 난이도도 끝판왕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부분이니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해봅시다. 어려웠던 기본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가이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문제풀이 가이드 영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뿅!